교수님, 예. 제가 요즘에 네. 부부들의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소중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부들은 같이 살수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헤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극소수로.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녀가 없거나 우리가 이제 읽어놓은 것들이 많이 없는 분들. 근데 부부라는 게 둘만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끼리도 다 인사를 했고, 두 사람만에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이란 자체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처음에는 맞던 속궁합이 나중 되니까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10커플이면 5커플 이상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 쉬운 말로 맨날 한 사람하고 한 사람만 보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만족을 하면은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들이나 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거나, 내 일이 이제 혼자 살다가 둘이 살고 셋이 살고 넷이 살다 보니까 돈은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적으로 해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성욕이 떨어지거나, 아이 육아에서도 성욕이 떨어지거나, 모든 것들이 조금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서 같이 행하면 좋은데, 한 사람은 원하고 한 사람은 원하지 않고, 안 그러면 둘다 원하지 않고, 예전같이 성생활에 재미가 없고 원활하지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오죠. 그래서 결국에 헤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헤어지기보다는 그의 다른 방면으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 가정은 지키되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나서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서도 덮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그걸로 인해서 헤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안타까운 거야. 옛날에는 그랬으면 솔직히,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은 새로운 마누라도 얻고 같이 하고 살고 그렇긴 했지만, 요즘 시대에 그게 이해가 돼요? 용납이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속그리는 부부들이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정말 많이 있다. 참 안타깝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 대화를 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개선해를 해보자 라고 해서 대화로 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잘안 돼.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쑥스러운 부분이거든. 뭐가 만족스럽지 않은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서로가 알아. 그냥 감쪽으로 좀 어이 하면, 옛날에 어디가 통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꿔 나가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밖에 나가서 꽃구경하면요, 좋죠. 처음엔 좋아요. 근데 다시 그 꽃구경도 맨날 하다 보면은 지겨워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런 시기에도 같이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인내가 좀 없다 그럴까? 서로 나가는 사람도,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서로 인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노력을 해야지 그거는 풀리는 부분이지, 안 그러면은 커다란 해결책은 별로 없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요, 진짜 서로 그냥 남처럼 사는 거야. 부부가 아니라 아이의 엄마 아빠로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둘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 무조건 헤어지는 걸까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많아. 왜냐면은 그래도 자녀라도 있으면 자녀의 끈을 하나 붙잡고 내가 한번더 참아보지 뭐뭐뭐 이렇게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데, 자녀도 없고 둘이서 뭐 읽어놓은 것들도 크게 많이 없다 그러면은 각자의 삶을 좀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안타깝지. 결혼이 참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이혼율 높다, 뭐 30, 40대들 높다, 뭐 한다, 다 알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진짜로 두 부부 간의 대화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아.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예. 건데, 그 부부들 간의 그런 문제 네. 개선해 줄수 있는 그런 비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상견례라 그러죠. 부모님들 이렇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잖아. 근데 조상님들한테도 먼저 인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혼인 예탁굿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솔직히 내 올해 한 해 운에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진짜 뭐 삼재가 들어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를 저희가 좀 찾아내서 이걸로 돼서 이걸 좀 막아주면 바깥으로 도는 거, 안 그러면은 속궁합이 좀 안 맞더라도 남자가 좀 여자를 이뻐 보이게 하는 거, 여자가 남자를 좀 더 이뻐 보이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비방할 수 있는 비방법들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바람난 이제 사람 집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잖아. 그런 방법들은 무수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좀 걱정이신 분들은 우리 같은 저희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오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고 방법론적인 거 찾아내셨으면 좋겠어. 나하고 맞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조상에 대해서 우대를 해야 되는 경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방 부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조건 이거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려. 각자의 사주가 있고 다 생활, 그 다음에 이 환경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방문해주, 전화상담을 하시든 방문을 하시든 오시면은 저희가 이거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니까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른 해결책인 것 같아요. 네.